안녕하세요, 여러분. ChatGPT 사용 편안하신가요? 그외 다른 AI들도 만족할 만하신가요? 만족하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한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참 궁금한데요. 곧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우리가 크든 작든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일 텐데요. 정말 많은 마케팅 파트 중 오늘은 전문가 페르소나를 만들어 전략을 세우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마케팅 전략은 당연히 있을 거고, 하지만 그 전략은 달라야 하고요. 1인 창업가시라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열일하셔야 할 거예요. 저도 초창기 할줄 아는 건 디자인과 제작뿐이었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것들도 고객들이 모르면 말짱 꽝이듯이 우리는 그것들을 수익 창출, 매출로 이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늘 전문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부러움 이런 것도 있었었고요. 우리의 경제 상황과 규모를 보면 그럴 형편이 아니니 귀동냥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아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었던 때가 기억이 나고, 물론 지금도 여전히 늘 배움이 고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렇게 챗GPT가 나와줘서 나름 고맙게 마케팅 전문가로 일을 시킬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처음에 저는 굉장히 러프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 프롬프트도 정말 디테일하게 개선하면 개선할수록 점점점 굉장히 좋은 답들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훈련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유럽에 한국 식품을 팔고 싶어 라는 정말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물론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럽에서 한식을 판매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몇 가지 규칙과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식품이 EU의 식품 안전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성분 및 제조 공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식품을 판매 유형에 따라 특정 인증을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겪은 사례들 중 하나인데요. 네, 맞습니다. 유럽에는 정말 많은 중요한 인증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해 놓은 한국 제조업체는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큰 회사 말고요. 좀 작은 회사일 경우에. 둘째, EU 목표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찾아야 합니다. 유통업체와 현지 유통업체와 소매업체를 협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정말 많은 발품을 파시고 공부를 하셔야 할 부분인데 아주 자세히 말을 해줬네요. 셋째, EU의 포장, 라벨링 요구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품의 이름, 성분, 알레르기 영양가, 보관 지침 등 포함하는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U에서 제품을 마케팅할 때 문화적 차이와 선호도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수행하면 마케팅 전략을 맞춤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EU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수 있지만 신중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신중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레벨 2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레벨 2에서는 매출이 만불, 첫 번째 매출이 만유로 정도 일단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 스낵, 그 건조식품하고 올가닉 그 푸드를 팔 건데, 만유로가 첫 번째 타겟 그 매출액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건과자, 유기농 식품을 유럽 시장에 판매할 생각이라면 목표 판매 목표로 만유로 정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노력한 특정 목표를 제공하고 노력의 성공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 필요하다고 하니까, 첫 번째 유럽 시장을 조사하고 한국 과자와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 있는 잠재 고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박람회 및 전시회 참석하고 잠재 구매와 네트워킹, 소셜미디어, 기타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제품을 광고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지적해줬네요. 그리고 지역 유통업체, 도매업체에 협력한다. 그리고 경제력 있는 가격 제공, 맞아요. 고품질 제품, 우수한 고객 서비스 제공하면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구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매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과자와 유기농 식품을 유럽 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수익성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신중한 계획과 탄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정 영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및 영업 기술을 구현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공을 달성하고 비즈니스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탄한 전략을 레벨 3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어떤 저자를 이용을 해서 네가 그 알렌 딥이라고, 그러니 그 사람의 그 마케팅 한 페이지짜리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유럽 내 한식 내 재고 인기 음식 블로거와 인플루언서 협력해서 한식 주제로 스폰서 콘텐츠 제작, 관련 블로거 및 인플루언서 식별 연락 소셜미디어 채널에 소개할 한국 식품 제공 및 참여 지표 추적, 맞아요.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식품에 대한 강력한 온라인 입지 구축. 이거는 한국 제품 소개, 한식교육. 한식교육 콘텐츠도 괜찮겠네요. SNS 계정 구축. 웹 개발자, 소셜미디어 관리자를 고용하여 전문 웹사이트를 및 소셜미디어 존재를 만들고 유지 관리를 하고 레시피 비디오, 재료 스포트라이트, 문화 정보를 포함한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듭니다. 이거는 딱 이렇게 비디오 콘텐츠나 영상 이미지 콘텐츠로 계속 하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유통 채널 확대, 지역 슈퍼마켓이나 전문 식품점에 가서 이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관계 구축하라고 나와 있네요. 대상 소매 및 전자상거래 파트너 식별하기 위해서 시장조사 수행. 네, 이거는 정말 소매업체와 조건 및 가격 협상, 가격 경쟁력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 만들기, 단골 고객에게 보상하고 추천을 장려하는 충성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로열티를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고객에게 할인 및
독점, 특전 제공. 굉장히 디테일하죠? 기존 고객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유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추천 보너스 생성. 제품 오퍼링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고객 피드백 수집. 이거는 정말 피드백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 조사를 수행하고 개선 및 영역, 개선 영역 및 신제품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고객을 정기적으로 설문조사하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식품 트렌드 및 새로운 재료에 대한 고객 선호도에 따라 새로운 레시피 및 제품 공식을 실험합니다. 이 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라인 인지도 구축, 소매 파트너, 고객 충성도 및 제품 혁신을 포함하여 유럽의 항공식품 마케팅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핵심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한식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을 높이고 강력한 브랜드 입지를 구축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매 및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전문가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는 AI PRM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챗GPT에 이렇게 질문을 개선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벨 그래도 한번 보면 여기도 컨텐츠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라인 광고, 이벤트 데모, 고객 리뷰 평가, 고객 유치 이렇게 나왔네요. 비슷하죠? 그리고 얘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종류로 지금 유튜브를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니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원고를 써줬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원고를 가지고 영상을 짧게 만들었으니까 보세요. 어떤 내용을 챗GPT가 어떤 내용으로 원고를 썼는지.
이상 메타저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